Turned toward me and looked so weak. I've never seen you with such tired eyes. And everything we said we'd be, we just traded for a suit coat and a tie. 안녕하세요. 뮤지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출고되는 날인데요. 출고 영상에 앞서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출고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홈페이지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는 가장 먼저 고민할 부분은 바로 9인승이냐 7인승이냐 가솔린이냐 디젤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계약 순위를 보면 1위 가솔린 9인승, 2위 디젤 9인승, 3위 7인승 가솔린, 4위 7인승 디젤 순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출고 차량은 가솔린 풀옵션 차량인데요. 계약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약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계약서에는 현재 오늘 출고된 차량은 스마트 스트림 3.5 시그니처 스노우 화이트 펄,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현재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같은 경우는 오로라 블랙펄과 스노우 화이트펄, 그리고 실내 색상인 코튼 베이지의 단일 색상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원하는 외장 컬러, 원하는 내장 컬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차량 출고가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출고 차량 기아 원 제작자 차량은 시그니처 풀옵션의 선택 옵션까지 모두 선루프 및 후석 엔터테인먼트만 빠진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더불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실내 구성 요소 금액 1,400만 원, 이 세 가지 금액에 합해진 금액 5,860만 원 부가세 포함, 즉 등록증상에는 세전 금액이 표기가 됩니다. 최초 계약 시에는 계약금 10% 납입해 주셔야 되고요. 잔금은 차량, 즉 기아에서 원 제작 차량이 출고가 되면은 저희가 차대본호를 송부할 경우 잔금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현금 또는 오토론 캐피탈 금융 리스 그리고 장기 렌트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이 출고가 되면은 약 7에서 10일 정도 소요되는 하이루프 제작 기간이 있고요. 더불어 리폼 기간까지 합할 수 있다고 됩니다. 자, 차량은 이렇게 출고가 돼서 하이루프 제작하고 안전검사를 받으면은 제작차 코드 CR41 그리고 차명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그리고 요즘 한창 유행하는 아트원 리폼 중에 황제 차박 캠핑 풀옵션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직접 차량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그럼 오늘 실제 출고되는 차량 한번 작업 내역 살펴보면서 차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명 GV002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으로 외장 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외장 쪽은 이렇게 하이루프 올라가 있고요. 신차 패키지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유리막 코팅 그리고 외부에는 이렇게 순정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쪽도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날씨도 좋습니다. 자, 운전석 쪽에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햇빛이 있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현재 운전석 쪽에는 특별히 작업한 거 아트원 목 쿠션 들어가 있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특징인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 쪽에는 매일 작업하는 컬팅 자수 전체 바닥 그리고 라인 매트가 새들 브라운과 어울리는 컬러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면 쪽에는 특별히 설명할 거 보시는 대로고요. 자, 후면 쪽.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의 실내 색상은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변화된 모습 보겠습니다. 자, 1열, 2열은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상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부 쪽 살펴보면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실내 디자인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중앙 센터 등 순정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앰비언트 무드 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가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으므로도 최장 시간 동안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시청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러 특장 업체 그리고 기아 순정 대비 실내 디자인도 꼼꼼히 비교 대상입니다. 측면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본 차량은 9인승 차량을 6인승 황제 차박으로 개조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바닥 쪽부터 살펴보면 이번에 새롭게 제작되는 바이든 매트가 2열에 움푹 파진 부분에 깔려 있고요. 베이스에는 론실 요트 바닥이 깔려 있습니다. 더불어서 2열, 3열 후석까지 론실 요트 바닥으로 깔려 있고요. 후석에는 2인승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인승 전동 침대 시트를 완벽한 수평으로 된 전동 침대 시트로 전환도 한번 시켜 볼 건데요. 전환 방법 매번 보여드렸지만 한 손으로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겨줍니다. 자, 운전석 쪽 역시 한 손으로도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은 의자가 앞으로 오고요. 등판도 살짝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자, 2열과 3열 사이 공간, 론실 바닥재, 그리고 시트, 승차 모드를 보고 있고요. 천정 쪽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앰비언트 무드 등, 그리고 실내 디자인. 이번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자, 후석으로 가서 전동 침대 시트 시연 전기 장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후석의 전기 장치 설명할 건데요. 이렇게 후석에도 넓은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전기 장치 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최소 2박 이상 차박을 할수 있는 전기 장치,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와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스 페커 무시동 히터, 디젤 차량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송출구도 상당히 넓습니다. 디젤에 비해서. 전기 장치는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스위치 부분만 확인하면 될 수가 있고요. 복잡한 배선이지만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쓸거 없습니다. 신의 손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한 전기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위치 쪽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위치 쪽은 설명과 마찬가지로 조작,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또 한번 누르면은 현재 온도 25도로 세팅이 되어 있네요. 현재 누르면은, 한번 더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더 누르면은 온 기능. 온도 센서가 있고요. 외부 충전, 절체 기능이 있는 한전 외부 충전 있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은 시그 아울렛과 USB 아울렛 통제. 그리고 본 버튼은 트렁크 테일 게이트 작동 여부 확인해 봐야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스마트 키나 아니면 앞으로 가서 테일 게이트를 조작할 필요 없이 이 버튼으로 취침 시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는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인데요. 인버터 스위치는 평소에 꺼놨다가 필요할 때 ON을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220V 아울렛은 이쪽 앞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잘안 보이네요. 그리고 USB, 그리고 12V 아울렛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트, 침대 시트 작동 여부 한번 확인해야죠. 이렇게, 사전에 침대 시트를 전환하기 전에 이렇게 수동 레버를 이용해서 앞으로 좀 밀어줍니다. 양쪽 롱레일을 이용해서 앞으로 밀어주면 되고요. 전동 침대 시트 등판 부분 시연합니다. 여러 번 설명했고요. 아날로그 방식의 스위치,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등판이 뒤로 넘어가면서 침대 모드 전환 1단계. 뒤로 넘어갔을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승차 모드에서는 이렇게 방석 부분이 층이지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주는 스위치. 뒤로 당겨주면은 방석 부분이 수평을 이루면서 등판과 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나 언더 서포트 연장. 앞쪽에 언더 서포트를 연장할 거고요. 열선 기능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2단 열선 확인됐고요. 언더 서포트는 시트 방석 앞쪽에 있는데요. 각도 조절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길이가 이렇게 1750 상태가 됩니다. 1750 상태에서 굳이 더 연장을 해야 된다 하면은 헤드레스트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연장이 되는데요. 여기에 양쪽 팔걸이를 옮겨 주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최대 1800 사이즈가 완성되었습니다. 현재 가솔린 무진동 히터 작동 중이고요. 이 상태에서도 테일게이트가 닫히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와 그리고 상부 하이루프의 만남, 즉 지붕이 높기 때문에 개방감은 물론 차박 캠핑 시 아주 유용합니다. 자, 테일게이트 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테일게이트 문 닫혔고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후석 공간 1800 이상의 사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도 한번 보시죠. 상부 쪽의 디자인.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아트원에서 출고하는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6인승 황제 차박 캠핑 모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3세대는 물론 4세대 신형 카니발, 특히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황제 차박 4인 혹은 6인 모드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으며 그 밖에 카니발 관련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재 구독자 수 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불어